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오늘 에픽 확인해 볼게요. 네, 우리 전주만의 공공 배달앱 서비스 전주 맛배달이 내년 2월 22일 시작됩니다. 전주 다돼지, 전주 사랑배달, 배달의 전주 등 다른 후보들도 많았지만 우리 전주의 맛을 배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하고 전주 맛배달이 최종 이름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서비스 시작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주 맛배달 가입한다면 또 이용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주 맛배달은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민간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6에서 12%이지만 전주형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0%입니다. 별도의 광고비와 가입비 등 추가금도 없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은요. 먼저 전주 사랑 상품권, 즉 돼지 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결제 시 페이백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또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내년 2월 전주 맛배달 서비스 시작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에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 모학 로터리 클럽 오영회 회원들은 금암 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이웃돕기 물품을 전했습니다. 완주군 고산면의 한누리 새마을금고는 고산면 새마을 부녀회를 찾아 쌀 1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장수군 계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말을 앞두고 계북초등학교에 치킨, 피자와 학용품을 기탁했습니다. 포토뉴스였습니다.